차려 경례. 괴로워도
내려라 고추 보이라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해 오빠. 멋있다 고추가 이만해. 아 크다고 좋냐 시켜. 조그만 게 그냥 부지런 떠는 게 낫지. 아유 고마워요 아버지. 아유 뭔 돈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고 큰 돈을 감사합니다. 아 이쁜 이쁜 것만 이런 거 줘요? 어 이게 너무 땡겨졌어. 대가리가 안 돌아가. 그래서 어 얘가 자꾸 꼬똑꼬똑 할 때마다 난 잡아당겨가지고 뭔 어디다 묶어놔가지고 대가리가 안 돌아가. 됐어 됐어 어 됐어. 나는 누가 자꾸 잡아당기는 줄 알았어. 그러면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우리 북장구 칠게요. 뭘 할 거냐면 저 비 내리는 고모령 있지 거기. 어 뭐 하늘아 하늘아 그거 한번 더 하자. 그거 한번 더 하고 나서 우리 식구 다 나와서 북장구 때리고 어 그리고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순서 바꿔가면서 할게요. 에? 괜찮겠지요? 잘하라고 박수 한번 줘봐봐. 차렷 경례 가자. 저 때문에 너무 고민
대필 받아보세요. 아우 감사해요. 고마워요. 오늘 세상에 밥 한 끈이는 해결됐잖아. 그치? 우리 서방이 나를 자빠뜨릴 때 한 얘기가 있어. 자기한테 자빠지면 팔뚝이라면 그냥 시켜준대. 와, 이 새끼 도롬충만인가 보다. 홀딱 자빠졌어. 근데 세상에 요렇게 다니면서 잔치집에서 꽁짜 이렇게 얻어먹이더라고 저 새끼가. 그래서 한 번도 못 사먹어봤어. 돈 주고는 맨날 이렇게 얻어먹어 우리는. 네, 사람은요 정말로 말대로 크는 게 맞는 게, 우리 친정엄마가 저를 키울 때 맨날 그랬어. 저 빌어먹을려 저년, 저 나쁜년 저년 빌어먹을려. 어머 어쩜 이렇게 욕을 잘해요. 그러더니 진짜 내가 빌어먹고 살잖아. 아유 세상에. 내가 진짜 그래서 우리 아들놈한테 내가 이런 소리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아들놈 키울 때 딱 아들을 하나 낳는데 요 새끼를 뭘로 키울까. 아유 우리 엄마가 빌어먹으려면 빌어먹으려면 내가 빌어먹고 사니까 이 새끼를 내가 뭘로 키울까 해서 내가 말대로 크니까 내가 해봤어. 요 장교 델로마 이놈아, 장교 델로마 이놈아 이러고 혼내킬 때마다 이 새끼 진짜 장교 됐어. 차려 경례. 아.
세상에 모정이 가전님이 할 때는 꽉 차갖고 난리 부르스도만 출연하고 거지가 나오니까 싹 하고 없네. 근데 오빠 무슨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애 젖줘라 젖. 어 애기 젖줘. 울리지 말고. 어 그랬었구나. 주세요. 차렷. 경례.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어. 그래서 요년이 자 기쁜 날 자 우리 이현주 교수님의 노래 한 곡 올려드리고 자 북장구 한번 치면서 다시 쫙 끌어올려서 여러분의 심장 박독수를 막 울리게 해드릴게. 아셨죠? 차렷. 경례. 오늘은 날개 있어 가자 기쁜 날
해주세요. 경례. 너도 한 번, 나도 한 번.